컴퓨터의 두뇌인 CPU, 즉 중앙처리장치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제하고 프로그램 연산을 실행하는 컴퓨터의 가장 핵심적인 제어장치입니다. CPU가 없다면 두뇌가 없는 인간과도 같은 셈이죠. 이 CPU 하나로 전 세계에서 유명해진 회사가 있는데 바로 미국 출신의 인텔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타클라라에 본사를 둔 인텔이 오늘날 컴퓨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죠. 과연 인텔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968년에 로버트 노이스와 고든 무어 두 사람은 다니던 반도체 회사를 그만두고 인터그레이티드 일렉트로닉스, 줄여서 인텔을 공동 설립했습니다. 이 선구적인 개척자 둘 덕분에 인텔은 1971년 마이크로 프로세서 4004를 내놓는 등 컴퓨터 역사에서 중요한 한 획을 그을 수 있었죠.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요? 컴퓨터의 두뇌인 CPU의 여러 기능은 이전에는 각각의 분리된 반도체에서 처리했지만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를 하나의 칩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이 바로 마이크로 프로세서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복잡하게 처리하던 걸 하나로 해결할 수 있게 해두었으니 인텔이 CPU 분야에서 인정받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1971년 인텔이 내놓은 4004를 시작으로 지금까지도 인텔의 제품은 계속 컴퓨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휘발성 메모리인 램도 만들었지만 CPU 사업에 집중해서 지금에 이르렀죠. 인텔은 현재 거의 모든 개인용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발명으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인텔의 X86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업계 표준이 되었으며 인텔이 컴퓨터 분야에서 미친 영향은 절대 부인할 수 없죠. 펜티엄부터 코어 i까지 현대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인텔의 기술력 덕분에 누구나 컴퓨터로 업무를 보고 게임을 즐기고 음악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죠. 무어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도체의 성능이 1년에서 3년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내용인데 이 예측을 한 것이 바로 인텔의 창립자 중 하나인 고든 무어입니다. 그는 1965년 컴퓨터 칩에 들어갈 수 있는 트랜지스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비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죠. 실제로 그가 예측을 한 뒤 50년 동안 컴퓨터의 성능은 빠르게 증가했고 가격은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인텔은 2013년 기준으로 1000억 달러 이상의 시장 가치를 가진 세계 최고의 반도체 칩 생산 업체입니다. 이만큼이나 가치가 있는 회사라는 건 그만큼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걸 증명해주는 셈이겠죠. 인텔의 칩은 개인용 컴퓨터에서 서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며 컴퓨터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인텔의 제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텔의 성공은 혁신에 대한 헌신과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능력의 결과입니다.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과거의 컴퓨터 광고에서 인텔 인사이드라는 문구가 적힌 걸 보셨을 겁니다. 1991년부터 인텔은 컴퓨터 내부의 인텔 프로세서의 존재를 강조하는 인텔 인사이드 마케팅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소비자가 직접 CPU를 구매하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에 인텔의 CPU가 사용되었다는 이 문구가 좀 이상하게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인텔의 제품에 대해 믿음을 갖기 시작했고 덕분에 인텔이라는 이름이 신뢰성과 성능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캠페인을 위해 인텔이 해당 캠페인에 사용되는 멜로디도 특허 등록을 했다는 점이 재미있네요. 인텔은 혁신에 대한 헌신, 즉 새로운 것을 위해 뼈를 깎는 고통도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그들을 잘 설명해주는 단어가 바로 틱톡입니다. 쇼폼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 2년마다 프로세서의 마이크로 아키텍처의 쇄신인 틱과 제조 공정의 업그레이드인 톡을 번갈아가면서 바꾼다는 전략이죠. 한마디로 새로운 제품을 내놓으면 2년 뒤에 제품 제조 방식을 변화시키고 또 2년 뒤에는 새로운 제품을 내놓는다는 뜻입니다. 인텔은 여전히 이 방법을 따르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씩 주기를 변경하면서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2010년대 들어 스마트워치가 보급되기 시작했지만 이미 훨씬 이전에 스마트워치를 만드는 회사들은 많았습니다. 인텔도 그중 하나죠. 인텔은 최근 들어 태그오이어와 뉴발란스의 스마트워치 제작에 도움을 주었지만 이미 1972년에 시계 제작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1972년 인텔은 마이크로마의 인수를 통해 디지털 시계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1978년에 그 부서를 미국의 시계 회사인 타이맥스에 매각했습니다. 인텔의 도움으로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썬데빌 스타디움은 스마트 경기장이 되었습니다. 이 스타디움은 사물 인터넷을 통해 경기장의 어느 부분에서 가장 큰 소리로 응원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에서 서버, 스마트폰, 심지어 자율 차량에 이르기까지 인텔의 프로세서는 전 세계의 다양한 기술 제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그들이 박물관을 가지고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있는 인텔 본사에 위치한 인텔 박물관은 인텔과 관련된 다양한 전시품들을 보유하고 있고 인텔의 역사에 대해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강력한 프로세서와 전용 기술을 통해 인텔은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칩은 자율주행 차량에서 딥러닝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AI 애플리케이션에 널리 사용되죠. 물론 현재 각광받고 있는 엔비디아만큼은 아니지만 인텔도 기술 발달에 힘입어 사람들의 관심을 다시 한번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텔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혁신적인 테크 기업 중 하나입니다. 1968년부터 현재까지 인텔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 환경을 형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죠. 연구개발에 대한 회사의 헌신은 수많은 돌파구를 가져왔고 산업의 혁명을 일으키고 우리가 살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AI의 등장과 함께 인텔은 또 한 번 우리의 삶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인텔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가게 될까요?